캠핑 인구 100만 명 돌파. 대한민국은 지금 캠핑 아리중. 그 재미난 고민에 내가 빠질 소냐. 젊은이들의 와. 여행 오토 캠핑에 도전장을 내민 할머니 군단이 있었으니. 태권도 3단 카리스마 마더니 지목연 할머니.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악동 손영순 할머님과 팀의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막둥이 김원미 할머님까지. 평균 나이 75세 백발 태권 소녀들의 오토 캠핑 도전기 지금 시작합니다. 할머 안녕하세요. 이거 어쩐 일이세요? 예, 우리 캠핑 갑니다. 캠핑이요? 예. 젊은 사람도 가는데 난 나이 많다고 못 가는 일이 없어요. 어디로 갔다가 깔보지 마세요. 잘하셨어, 잘하셨어. 젊은 어머니. 고추장, 김, 깻잎, 또 과일, 와, 직접 음식도 다 해드시나 멸치볶음, 마늘, 생강, 고춧가루. 먹으려고 먹으려고요? 그 하나를 옮기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가자! 파이팅이 넘칩니다. 파이팅 넘치는 우리 할머님들의 첫 캠핑장은 바로 충청남도 태안. 삼면이 바다인 태안은 솔밭과 백사장의 느낌이 아늑하고 운치 있어 연인과 가족 단위의 캠퍼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우, 공기 좋고 너무 좋네. 집도 그냥 개사가 진짜 좋네요. 듣고 보니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캠핑카라고 하면 캠핑카. 예.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움직이는 집이에요. 예. 난생 처음 구경해 보는 카라반. 고기가 있고 뭐 이래 신대 있고 뭐 시타 있고 아유 너무 좋네. 캠핑 중의 별장이라 불리는 카라반은 이동식 주택인데요. 편의 시설과 난방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 겨울에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여기 언제는 여기서 자는 거예요? 텐트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니? 아 여기서 자야지요. 아 그래도 네. 텐트 뭐 쳐주시면 좋은데요. 네, 좀 쳐봐요, 쳐봐야 되지. 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잘 치나 못 치나 한번. 네. 네. 너무 좋네. 보따리 여기 놔둬도 안 돼요. 말투가 약간 사유리 씨 같아요. 여기 와서 자는 거 아니에요? 사유리 씨 아세요? 아이고 할머님들은 카라반이 마음에 쏙 드신 모양. 하지만 캠핑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텐트. 캠핑의 핵심이자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안 잡았는데 두드려가지고 이만한 고래가 열에 있는데 두드려가지고 갖다 골만 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잘해요. 다리절도 잘하고 뭐. 시키만 줘요. 마음은 이미 텐트를 짓고도 남은 상황. 일단 기세 좋게 시작은 했는데. 아이고 이거 어째 할머니들 힘드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왜 못해? 머리를 써, 머리를 써! 마더니 불효령에 일단 뭐라도 꿰고 보자는 둘째 할머님. 영 안 되겠는지 이번에는 대들보 역할을 자처하고 나섭니다. 아이고 못하겠네요. 못하겠네요. 아이고 맨 처음 자신만만했던 것과는 달리 텐트 흉내도 못 내고 있는 상황. 아이고 이러다 노숙하게 되는 건 아니지.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 아주 조금 받아서 텐트를 완성했습니다. 완성! 캠핑 와서 여기 보니까 주변에 뭐 서바이벌 게임도 있고 경비행기도 있고. 할머니 서바이벌은 뭔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서바이벌 게임이 생소한 할머님들. 아 운동원 선인 이제 서바이벌. 그는 판 어머니. 아유 어머니 좀 이따가 이제 서바이벌 게임 할 건데 그거 이제 총싸움 하는데 네. 우승한 사람 한 분만 태워드릴게요. 씩씩하시다. 서바이벌 게임이란 안전한 전투 장비를 갖추고 모의 전쟁 놀이를 하는 레포츠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할머님들 도복에서 군복으로 바꿔입었을 텐데 어느새 군기가 바짝 든 모습입니다. 어이구. 야 누가 먼저라.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인데. 아이고 첫 번째 탈락자는 의외로 젊은 막내 할머니. 한 마리 어디 있어요? 한 마리라고 하시면 혹시 이쯤 되면 게임이 아니라 실제 상황. 과연 두 분들이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치열한 경비행기 탑승권 대결. 치열한 접전 끝에 마돈니의 대담한 근거리 공격이 성공했습니다. 이야! 저번에
아빠한테 말하고 싶으세요? 아이고 배고파 얼른 밥 먹으러 가 얼른 얼른 배고파 배고파세요? 배고파 캠핑 재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바로 야외 바비큐죠. 싱싱한 제철 대하 소금구이와 조개구이까지 지역의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또한 캠핑의 매력입니다. 낚시 아유 미안하네 미안해 누나 뭐야 뭐야 어머니 어떠세요 이렇게 저 위에 좋네요. 아, 재밌네요. 재밌어요. 예. 젊은 아들한테 따라오면은 저리 가래. 아, 노인네들 가래. 네. 가래를 갈 게로 또 가라가면 서러워. 하다가 이제 가라가면 소원해서 에이 모르겠다 이까면서 집을 나다다 해면 막 꾸내주 다 꾸놓으면 가놓으면은 맛있기는 맛있더라고.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찬이 없어도 밥알이 그냥 입안에 굴러다녀도 야외에서 먹는 밥맛은 꿀맛입니다. 우리는 이빨이 틀리해가지고 못 먹는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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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드신다는 둘째 할머님은 아 맛있어. 되게 좋아요 아주. 와 맛있다. 맛있어. 야. 안 짜냐? 그만 찍어요 이제는. 그만 찍어요. 짜서 얼른 드시지게. 마당에 팔팔 끓인다자. 군부대 같아요. 이쯤 어떻게 맛이 어때? 맛있어? 싱거워. 맛있네요. 맛있어요. 새 할머님 도합 200년 손맛의 이성을 잃은 제작진. 결국 새 할머니의 캠핑은 원더풀 금요일 팀 회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가고 다음 날 서바이벌 게임에서 승리한 첫째 할머니는 경비행장을 찾았습니다. 경비행기 체험에 18세 소녀처럼 들뜬 첫째 할머님. 너무 좋네. 아름다운 가을의 대한반도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경비행기 체험. 자,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 와. 너무 기분 좋고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간디마당 어디 내기는 그렇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불러주세요. 뒷방 늙은이 취급 마라. 나이는 많아도 마음은 훌쩍하다. 유쾌 상쾌 통쾌한 새 할머니의 꼬불한 캠핑 늦은기.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실 거지요?